서 메이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우리가 메이에 대해서 배웠던 거 미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메이는 it may rain tomorrow 이런 표현할 때도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할 때나 그렇죠, 뭔가를 추측할 때. 그 다음에 또, 뭐할 때도 쓸수 있다? 그렇죠. 추측과 허락할 때쓸수 있는데. 근데 추측도 종류가 많았어요. 이거는 뭐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뭐비올 확률 60% 70%뭐 이런 느낌일 때, 뭐 5, 6, 5, 6, 뭐 5, 6, 70 이런 느낌일 때 이렇게 쓴다 했고요. 그거 말고 다른 추측도 있습니다. 비가 내릴 리가 없다는 뭐였어요? 절대 비가 내릴 리가 없어. 뭐였습니까? It can't rain tomorrow였죠. 그래서 뭐뭐 할 리가 없다라는 부정적 확신의 추측은 뭘 쓴다? can't를 쓴다 했습니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틀림없이 비가 내린다는 뭐였습니까? It must rain tomorrow였죠. 뭐뭐 입에 틀림없다. 그니까 그 다음에 비올 확률이 한40%뭐 이래. 비올 확률이 40% 이래.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It might rain tomorrow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러니까 추측도 추측의 강도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올지도 몰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는 뭐라고요? It may rain tomorrow. 아, 그거보단 좀 떨어져. It might rain. 비가 내릴 리가 없다. It can't rain. 비가 내리는 게 틀림없다. Must rain. 이런 추측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메이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허락의 의미일 때는, 아까 전에 you may go home이었죠. 너 집에 가도 돼. 이런 표현. 이때는 may 대신에 뭐쓸수 있다? can을 써도 허락할 수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A는 허락인지 추측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Peter may be hungry now가 무슨 뜻입니까? 배가 고플 수도 있다. 뭐 매우란 말은 안 보이고요. 피터는 지금 배가 고플 수도 있다니까 뭐예요? 추측이니까 can으로 바꿔 쓸수 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ay take my umbrella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가져가도 된다니까 뭐예요? 허락이고. 그러면 you can take my umbrella 뭐라고 물었겠어요? May I take your umbrella? 라고 물었겠죠. 네 우산 가져가도 돼? May I take your umbrella? 그렇습니까? Can I take your umbrella? May I take your umbrella? 하나 남았네. 내가 해도 될까요? Could I take your umbrella? 세 가지가 있었죠. 내가 해도 될까요? Can I? May I? Could I? 허락받고 싶을 때 묻는 것은 내가 해도 될까요는 Can I? May I? Could I가 있었습니다. Can I take your umbrella? May I take your umbrella? Could I take your umbrella? Yes, you may. Yes, you could. Yes, you can. 이런 식으로 허락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they may come back next year가 뭔 뜻이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 언제? 내년에. 그들은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어. 오케이. 코로나가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추측이죠, 추측. 뭐 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you may join our club. 너는 우리 클럽에 가입해도 된다니까 뭡니까? 허락이니까 you can 또 You could 이런 것들이 있죠. 뭐라고 물었겠어요? May I join? Can I join? Could I join your club? 이라고 물었겠죠. May I join your club? Can I join your club? Could I join your club? Yes, you may. 그 다음에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가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고등학교 학생일 수도 있다니까 뭡니까? 추측이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녀는 고등학생임에 틀림없다. 는 뭐예요? 그렇죠. She must be a high school student. School student. 그 다음에 그녀는 고딩일 리가 없다. She can't.
be a high school student. 일리가 없다. 이런 거할 때는 she can't be a high school student. 그래서 추측도 확신하는 긍정적 추측은 she must be a high school student. 부정적 확신하는 추측은 she can't be a high school student.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may나 뭐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 유형은 이거 가지고 무슨 말 하고 싶었으니까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러한 문법적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later today가 무슨 뜻이에요? later today. 오늘 이후에? 오늘 뭐 내일부터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오케이. 선생님이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본 모양이군요. Later today는 무슨 뜻이다? 오늘 늦게. Later today가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 늦게. 일기예보 할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 오후 늦게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늦게 늦은 시간에.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It may rain later today가 무슨 뜻이라고요? 비가 올지도 모른다. 오늘 늦게, 오늘 오후 늦게, 오늘 밤 늦게 이런 식으로. 오늘 늦은 시간에 10시, 11시 이런 시간대에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밤 10시, 11시쯤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2번은 완성되면 무슨 뜻인 거예요? 너는 이 블라우스를, 오케이, try on, 뭐 하답니까? 오케이, 시험 삼아 입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try on이 무슨 뜻이라고요? 시험 삼아 착용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try가 시시코너에서 try 해보셔도 돼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시험 삼아 뭐 해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완성된 뜻은 너는 이 블라우스를 너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 해도 된다? 입어봐도 된다니까 완성된 문장은 그렇죠. You may try on this blouse. 하면 되겠죠. You may try on this blouse. 입어보셔도 돼요. 오케이. 블라우스 같은 건 화장, 보통 못 입어보게 하죠. 여자들 같은 경우 화장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입어봐도 된다라고 허락해주는. 그래서 위에 거는 추측이었고요. 일기예보 할때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뭡니까? 허락이라는 거. 그렇다면 can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건 you can try on이겠죠. 이 경우에 you can try on으로 바꿔 쓰면 된다. 이거 보셔도 돼요. 뭐라고 물어봤을까? Try on this blouse. Can I try on? Could I try on? 이거 봐도 될까요? 3종 세트죠. Can I? May I? Could I try on this blouse? 그 다음에 upset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angry죠. 화가 난. upset은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서는 어떤? 화난. 동사로서는 화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란 뜻도 있다는 거. 자, 여기서는 be가 있으니까 be upset 하면 be angry하고 같은 뜻이죠. be angry, be upset, 뭐 하다? 화내다 뜻이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완성된 문장은 뭐고? may be upset. my father may be upset의 뜻은 뭐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화내실 수도 있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추측이다, 허락이다. 그렇죠. 추측이죠. 뭐뭐 할 수도 있다. My father may be upset. 아버지께서 화내실 수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완성된 문장은 뭡니까? In the river죠. You may swim in the river. 보통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그렇죠? You may swim in the river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강에서 된다니까 뭡니까? 허락이죠. 그러니까 You can swim in the river. You could swim in the river. You could swim이라든지 또는 you ca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뭐뭐 해도 돼.
Can I swim? May I swim? Could I swim?이라고 허락을 요청했겠죠. 오케이, 그다음 5번. 뭐 간단하네요. 완성된 문장은 뭐고? Go into the garden이겠죠. You may go into the garden. 이거 뜻은 너는 정원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뭐 해두고 있다? 허락이니까 you can go into the garden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 물론 could도 가능할 거고요. Can I, may I, could I go?라고 물었을 테니까 허락을 요청하는 것과 허락을 해줄 때 may나 can이나 could 등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질하기네요, 칼질하기. 그녀는 아마 너의 이름 기억할 것이다. 누가? 그녀가 어떻게 무엇을 너의 이름을 뭐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그러면 이건 추측이죠, 추측.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기억할 수도 있다. 그렇죠. She may remember 무엇을 your name. She may remember your name. 추측하고 있죠. 그녀가 너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어. 그럼 그녀가 네 이름 기억할 리가 없다. She can't remember your name. 그 다음에 그녀가 네 이름 기억하는 게 틀림없다. Must remember your name. 이때는 이렇게 이런 거로 바꿔 쓸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이거는 그녀가 너의 이름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Must하고 have to를 무조건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만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꿔 쓸수 없고요. 기억하는 게 틀림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기억할지도 모른다. 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이제 눈을 떠도 좋다는 허락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 이제 눈을 떠도 돼. You may open your eyes now. May open. 오픈해도 돼. Your eyes를 now. 오케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May I open my eyes now? 뭐, 또 may I 말고 can I? Could I 등이 있다.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죠. May I? Can I? Could I?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3번. 그 남자분이 New Math Teacher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Maybe a New Math Teacher. 됐습니까? 네. Maybe a new math teacher.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단어도 알죠? 그쵸? 이거 무슨 뜻이에요? Maybe. 아마도.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Maybe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 m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man is maybe a new math teacher. 이거 둘이 똑같은 뜻이다. The man may be a new math teacher. The man is maybe a new math teacher. The man is maybe a new math teacher. 왜이두 문장이 같은 뜻이냐? 일단 메인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maybe의 뜻이 뭐고? 아마도란 뜻이고. 무슨 씨입니까? 부사죠, 부사. 어찌씨. 그러니까 어찌씨는 비동사,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The man is maybe a new teacher. 그 maybe 하고 같은 말도 한두번 정도 얘기해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Perhaps라든지 The man is perhaps a new math teacher. 지금 maybe 아마도란 뜻의 maybe 하고 같은 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robably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Probably, perhaps. Maybe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Probably, 아마도, perhaps, probably, perhaps.
perhaps 이런 것들이 아마도란 뜻으로 maybe하고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어쨌든 maybe든 perhaps든 probably든 전부 다 부사기 때문에 추측을 할때쓸수 있는 부사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동사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너는 가서 쉬어도 좋다라고 허락해주고 있죠? 그럼 너는 가고 그리고 쉬어도 돼. 하고 싶으면, You may go and take a rest. 되겠죠. You may go and take a rest.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may go. 그래서 허락이니까, You can go, you could go. can이라든지 또는 could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May I go and take a rest? Can I go and take a rest? Could I go and take a rest? 라고 요청했을 테니까. 요청에 대해서 허락할 때 can이나 may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다. 있습니까? 그다음 켈리가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 누가 켈리가 언제 지금 뭐 할지도 모른다. 바쁠지도 모른다. 그래서 관로하고 뭐라고 쓰겠어요? 추측이죠, 추측. 그렇습니까? 그러면 can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켈리가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busy라는 단어를 쓸 건데요. busy의 뜻이 바쁘다가 아니죠. busy의 뜻이 바쁜이니까 바쁘다는 뭐가 되고 be busy가 되고 그다음에 켈리가 바쁘다. 그냥 켈리가 바쁘다였으면 켈리 is busy죠. 근데 바쁠지도 모른다니까 조동사 뭘 집어넣고 may를 집어넣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may be busy now. 켈리 may be busy now. 이거는 바쁠 가능성이 한 60, 70%쯤 된다 이런 느낌이죠. 바쁠 다 바쁜 게 틀림없다는 뭐예요? 켈리는 바쁜 게 틀림없어. 켈리 be busy고 얘는 has to be busy로 바꿔 쓸수 이거는 바빠야만 한답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바쁠 리가 없다는 뭐예요? can't be busy now. 바쁠 리가 없는데 왜 바쁘다면서 핑계대고 우리 안 도와주는 거지 뭐 이런 거지. 바쁠 리가 없다. can't be busy. 바쁜 게 틀림없다. must be busy. 바쁠지도 몰라.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너는 무엇을, 뭐 해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요? 허락이죠? 그러면 can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용하다가 뭐예요? 사용하다. use. 그럼 내폰 사용하다. use my phone. 아, 휴대전화라 했으니까 휴대전화는 그냥 phone이라고 하는, mobile phone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mobile phone 또는 셀폰이랍니다. 모바일폰 또는 셀폰. 내 폰, 내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Use my cellphone. Use my mobile phone. 그러면 너는 사용해도 돼. You may use 또는 you can use 또는 you could use 같은 것들이 가능하죠.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라고 물었을 테니까. 됐습니까? You may use, you can use, you could use my cell phone, my mobile phone. 이렇게 허락하는 표현할 때 메일을 쓸 수가 있다라고 좀 살펴보았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ocus 41. 뭐 may not 하고 may I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 할지도 모르니까 부정문일 때 not이 들어갔을 때도 두 개겠죠. 그쵸?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할 때뭐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쓰이고요. 묻는 문장에서는 뭐 해도 될까요 이런 거 묻는 거겠죠. 뭐뭐 해도 돼요. 뭐 그다음에 뭐뭐일지도 모르나요 모르나요. 그래서 뭐뭐 해도 돼요. 허락을 묻거나 또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의문을 쓸 수가 있겠죠. May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르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신에게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누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내가 당신한테 얘기 좀 해도 될까요?는 뭐예요? May I speak to you?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May I는 Can I도 되고 Could I do? Could I speak to you? May I speak to you? Can I speak to you? Yes, you may. No, you may not.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테리가 파티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테리
to the party 하면 되겠죠. Okay, not come to the party. Okay.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충 써도 되겠죠. 너는 나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you not ask me a question 하면 되겠죠. May not ask me a question. 그리고 may not은 다른 조동사하고 not은 cannot은 can't라든지 will not은 want라든지 must not은 mustn't, should not은 shouldn't. 축약형이 있지만 may not은 뭐가 없다. 축약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축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긴 거 만나면 이 딴 게 어딨냐 이렇게 생긴 거 나 처음 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라는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니까 세라 may not like the present 하면 되겠죠. 안 좋아할지도 몰라. may not like present.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하면 되겠죠. may I 뭐 introduce 못 쓰는 사람 없죠. introduce 내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can I introduce, could I introduce 이런 식으로 yes you may, yes you can, yes you could 이렇게 허락을 해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이건 표현 파트에서 얘기할 거긴 한데 may I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뭡니까? may I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내가 뭐뭐뭐 해도 될까요? may I 대신 쓸수 있는 건 뭡니까? let me 동사 원형도 있죠.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그래서 내가 해도 될까요는 may I 하고 물음표 붙일 수도 있고 let me 하고 마침표 붙일 수도 있겠다.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라고 허락받을 때 쓰도 되고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라고 허락받을 수도 있어.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그래서 표현에서 표현 파트에서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이건 그냥 벌써 1학년 1학기 때.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메일을 포함하는 문장을 완성하고 그것이 허락인지 추측인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뭐뭐 here 해놓고 this city is mine이 무슨 뜻이야? this city is mine이 무슨 뜻이야? 이 자리는 내 거다 이 말이죠. 이 자리 내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랬다? you may not sit here겠죠. you may not sit here. 그래서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뭐라고도 해도 되겠다? 금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may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you cannot sit here 됩니까? 되죠. 상대방이 뭐라고 물었겠어? may I sit here? can I sit here? could I sit here? 했으니까 그쵸? 여기에 you may not sit, you cannot sit, you could not sit 이런 식으로 may I sit, can I sit, could I sit 이러고 물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may는 허락 또는 not이 있으니까 금지니까 cannot, could not, may not으로 금지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이 대화가 여러분 완성시켰는데요.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딥니까? 그렇죠. 스토어에서 샵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화죠. 그래서 A가 뭐라 그러겠어요? Help you? 그러니까 May I help you? 그러면 이 May는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죠. 허락을 요청하고 있죠. 묻는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라고 할 수 있죠.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May I help you? 오케이.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고맙지만 안 도와줘도 되고 뭐하고 있대요? I'm just looking around. 둘러보고 있는 중이다. 구경하고 있어요 말이죠. 그냥 보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뭐 콩글리시로 아이쇼핑 이런 말 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아이쇼핑은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닙니다. 아이쇼핑이면 뭐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눈을 사러 다니는 뭐 이런 느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쇼핑 대신에 뭐 윈도우 쇼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대신에 look around, 둘러보다 이렇게 씁니다. 눈 사러 다니지 마시고요. 오케이. 디스코크, 이 콜라죠, 이 콜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마셔봐도 될까요?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허락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겠다? May I drink this cup, please? 그렇죠. 이 콜라 마셔도 될까요? 라고 May I drink? 마셔도 될까요? 그래서 요청하고 있으니까 can I라든지
Could I로 바꿨을 수 있다. Could I drink? May I drink? Can I drink this cup, please? Yes, you may. It's free. 여기에 fre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어? 뭐라고? 무료. 그렇죠. free가 무슨 뜻도 있고 무료인이라도 뜻도 있고 그렇죠. 자유로운이라도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usy의 반대말 한가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fre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콜라가 갇혀있지 않다. 이런 건 아니겠죠. 콜라가 한가하다. 이런 건 아니겠죠. 25 대신 왔으니까. 디스코크 대신 왔으니까. 이 콜라는 자유롭다야. 이 콜라가 한가롭다야. 이 콜라는 공짜다야. 공짜다. 그렇습니까? fre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free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 없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 오케이. 그럼 sugar free 한번 해서 sugar free. 그렇죠. 설탕이 없는 무설탕 이 뜻이죠. 엄마야? 뭐야? 내가 뭘 눌렀나?